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제7판 신원법은 698페이지 제7항 국회 자율권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국회 자율권의 개념. 국회 자율권이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내부를 조직하고 의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의사절차를 진행하며 내부를 규율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말한다. 국회에 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국가정책의 방향을 정하며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국회가 보다 독립적인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제명 등을 할수 없게 자율권이 소수파의 보호 기능도 한다. 로마자 2번의 국회 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1번의 국회 규칙 자율권. 양가 1번의 국회 규칙의 개념과 기능. 의회 의사 절차, 내부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의 자율적인 법 규칙을 의회 규칙이라고 한다. 네, 미출 치겠습니다. 아, 감기 걸렸나?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권력 분립상 국회의 독립성 확보, 입법 및 국정 통제에 충실한 수행,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위한 것이다. 양가로 1번의 국회 규칙의 성격. 국회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국회법의 시행을 위한 세칙 규정으로 마치 법률의 시행령과 같이 명령적인 성격의 법 규범으로 보는 견해. 명령설. 의회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법 규범으로서 명령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 형식을 가진 법 규범이라는 견해, 자주법설. 3번에 그 형식과 내용이 명령에 준하는 것과 행정규칙으로 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려는 견해 등이 있다. 699페이지. 생각건대 국회법의 시행 세칙의 기능을 가지긴 하나, 국회 규칙의 본질이 국회의 자율성에 따른 법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주법설이 타당하다. 양가 3번의 국회 규칙의 내용, 대상. 우리 헌법은 의사와 내부 규율의 그 재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외국에서는 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에 대한 의회 규칙을 많이 맡기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인 국회법과 국회 관련 법들에서 의사 절차와 내부 규율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의회 규칙은 보다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담게 되는 사항들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공청회, 청문회 운영 사항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이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 4번의 국회 규칙의 재정 절차.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규칙안을 마련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부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양가 5번의 국회 규칙의 효력 관계. 위헌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보다 하위의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번에 내부 조직 구성권. 국회가 소속기관들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선출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등의 국회의 내부 조직을 구성할 권한이 자율권으로서 행사된다. 7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700페이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3번에 의사결정에 관한 자유권. 국회는 자율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폐회한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자율권이 인정되고 의사일정의 작성, 의안의 발의, 심의, 토론, 표결 등에서 자율권이 인정된다. 물론 헌법과 법률, 국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면 자율권을 누리게 된다. 4번의 질서유지권과 자위권. 국회는 내부경찰권과 국회 가택권을 가진다. 내부경찰권이란 원내에 있는 의원, 방청인에 대해서 질서유지권을 위하고 명령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국회 가택권이란 국회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의 질서를 물러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응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국회 회의 방해죄를 두고 있기도 하다. 5번에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유권, 국회 자격심사, 징계 등. 양갈위원회 의원 자격심사. 의원 자격심사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피선거권을 보유했는지 당선이 유효한 것인지 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이 청구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는 피심위원회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으로써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71페이지 양갈위원회 징계. 국회는 의원을 징계에 제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앞에서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해 살펴보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3번에 국회 자율권의 한계. 1번의 목적적, 성격적 한계. 국회 자율권은 효율적인 의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위한 양질의 입법 및 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권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이 수행되도록 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자율권에도 이와 같은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2번의 헌법, 법률, 합치적 한계. 국회의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고, 법률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스스로 제정한 법규범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도 국회의 의사 절차나 입법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현재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건이 원활하게 토의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리하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개임으로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 상태를 유지하여 소수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외통위 회의장 출석을 완전 봉쇄한 행위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점, 질서유지권의 인정 목적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그를 정당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소급하다고 보았다. 702페이지 3번에 자율권 한계 준수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양갈위원회 법원의 제소. 국회가 자율권 한계를 벗어나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국회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법원에 의한 행정재판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64조 4항이 법원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동그라미 1번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자유권의 한계를 벗어난 은사 절차에 가결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자격에 적용되기도 하므로 입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의 유연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소원 심판, 국회가 자유권의 한계를 벗어나 어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권한쟁의 심판, 국회 자유권을 벗어난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하여 국회 외부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 절차에서의 이른바 변칙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권한 침해도 인연 인정에도 가결 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재 판례이다. 예, 좀 너무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국회에 중요하고 페이지도 많습니다. 국회는 몇 페이지였나? 622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80페이지였네요. 국회만. 분량이 매우 많은 거죠. 이건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